더코마 비셔스 시스터즈는 더코마 1에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여름방학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고 저희의 데뷔작이었던 더코마 1은 꽤 단순한 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임이었고 힐러라고 불리는 그 악몽 속에서의 존재를 피해서 도망치고 숨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더코마2에서는 더 확장된 세계와 더 확장된 인물들, 더 많은 인물들 미나 같은 경우는 전작에 있었던 영호의 소꿉친구 그러니까 꽤 어릴 적부터 같이 친했던 친구고요 이번 작에서는 영호가 이제 코마 상태로 빠져서 병원에 실려간 이후 친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과 또 그거에 대한 의문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모험을 마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. 도대체 누구지?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아. 게임은 크게 두 이면 세계를 다루고 있고요. 현실 세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평범한 일상들,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치면은 그 이면 세계인 더코마 안에서는 그 학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, 또 고달픈 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그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켜서 만들어진 되게 뒤틀린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작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세화 사립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라는 시설 안에 한정하여서 게임이 진행되었었습니다. 하지만 더코마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인하여 이제 그 학교가 있는 지역 전체가 더코마의 세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되게 뒤틀린 이면 세계로 들어가 버린 그런 되게 확장된 세계가 생겼고요. 그 세계 안에서 모험을 하는 닥송 같은 경우에는 이 더코마라는 세계 안에서 미나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. 전작과 비교해 봤을 때 더코마 1 안에서는 킬러의 존재가 점점 레벨업을 하는 마지막 이제 챕터까지 갔을 때는 되게 궁극적인 존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더코마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궁극적으로 변했던 가장 위협적으로 변한 가장 위험한 존재로서 됐던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나 같은 경우는 이 다크송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마주쳤을 때 정말 극도의 어떤 쫓기는 기분 그리고 극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 게임 안에서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.